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더 푸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을 다 풀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정부는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며 규제 지역 해제를 언급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규제 지역 및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통상 2월과 7월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위원회를 올해는 앞당겨 1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 지역은 해제됐습니다. 남은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하남 등 다섯 곳.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이른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를 우선 풀 걸로 예상됐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극심해지자 입장을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있던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규제 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풀어지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 시장에 이제 쌓여 있는 급매물 정도는 해소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이 줄어들고 대출이 확대되며 청약 규제도 풀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기 과열 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축소될 걸로 전망됩니다. SBS 이혜미입니다.